자, 여러분, 오늘 JK랑 저랑 지금 코스트코 왔습니다. 왜 왔죠? 내외관이 이 녀석. 오늘 우리가 다녀온 장소는 바로 춘천! 야! 춘천에 다녀왔습니다. Brotherly. 실험실에서. 사실 내외관이가 같이 활동한 지 2년이 넘었잖아요. 촬영차 일본 방문 빼곤 한 번도 뭐 해본 적이 없어. 그렇습니다. 이번에 진짜 제대로 아무 계획 없이 놀고 쉬고 왔기 때문에 엄청 자연스럽죠? 포카도 야, 찍어, 찍어, 누가 찍어. 먹어. 야, 이거 먹으면은 술도둑이야. 아, 형, 이건 아니에요. 아니, 거기서 뭐 사 먹을 거야. 그냥 밥만 먹어요. 내가 이랬잖아. 돈들으로 먹자. 내가 이랬잖아. 햇밥보다 이게 훨씬 더 건강해. 그리고 야, 너네 거기서 춤출하잖아, 새벽에. 그러니까 라면을 또 먹어. 아니, 그거 내 거. 이거 90만 원. 아, 근데 코스트코 장 보러 갔을 때도 네. 야야야 명규야 여기 시스콘 아니니까 마치 지금 당장 먹을 것처럼 찾지 마. 코스트코 갔을 때 솔직히 두려운 인물이 한 명 있었어요. 0.1톤을 자랑하는 엄청난 거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빼도 빼도 돼. 그래 이거 빼. 네. 삼겹 먹자. 삼겹 가자. 이것도 많은데 왜. 그리고 당신 그 충격적인 채소 주스 100만원이었잖아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거, 난 그거 야채 주스 진짜 아니야. 이건 이해돼. 포크 먹어야지. 포크. 야, 여기서 포크가 4.5리터부터 시작해요. 여튼 그래가지고 저희가 강을 보고 요. 손이 자기 거 해온 것 같은데 제가 먹어야죠. 요, 졸라 알았지. 야무지게 먹어야죠. 그럼 바로 이동했죠. 자, 이제 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10시. 아, 말 너무나 10시입니다. 아니 근데 저희가 이제 계속 운전을 하면서도 계속 의심을 했어요. 야 근데 이거 쌍라이트 켰는데 이렇게 잘 안 보일 수가 있냐? 쌍라이트 켠 거야 지금? 어 이거 봐봐. 와 안 보이잖아. 왜 이 산골짜기 이 외진대로 우리가 가야 되나? 갑자기 기름 있지? 기름 없어 멈춰서가지고 우리 사바 찍는 거예요. 야 있어요. 누구 히치하이킹 한다면은 그냥 가라. 아, 형 여기 너무 무서워요. 야 이거 어디야 이 미친놈들아. 길에 차가 한 대도 없고 한 대도 사람이 없어. 없어. 멈추지 마. 가요. 자 왼쪽 집중해서 봐봐. 저기 빨리 가. 졸라 무섭다. 이거 뭐야 담력 여행이야 뭐야. 이제 아무튼 뭐 그래도 결국엔 우여곡절 끝에 저희가 또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잠시 후. 오 뭐 나온다. 불빛이 보여. 여기네. 문화 멜로. 예쁘다. 오. 펜션 이쁘네. 근데 펜션은 굉장히 좋았어요. 사장님도 네. 너무 친절하시고 하지만 따라라란 따라라란 비싸다. 우리한테 과할 정도로 투머치. 네. 사실 그렇게 좋을 필요가 없었던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생각하면. 브라더 리스. 아, 예, 안녕하세요. 보이시피지님 안녕하세요. 네. 자, 밥 먹으러 갑시다. 뭐 어쨌든 간단하게 짐 정리하고 바로 저녁 식사 첫 끼를 먹으러 갔죠. 어 사장님. 아 역시 사장님. 아이고. 어 여기 따뜻하네. 와 졸라 맛있겠다. 놀러 가면 펜션 하면 생각나는 게 뭐야? 바베큐잖아. 그날은 저희가 12시가 다 돼가서 너무 늦게 도착한 바람에 고기로 구워 먹을 수 있었던 거는 딱 그 불판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실 좀 아쉽긴 했어요. 와. 와. 아니 사장님 그 이거 뭐야 소금이 없어. 여기 써준다고 하는데 소금이 한번 찾아봐. 코스트코 워낙 벌크로 팔다 보니까 맞아요. 거긴 소금도 20kg씩 사야 돼가지고 간장 하나 살라 했는데 뭐 3.5리터 기겁을 하고 나왔죠 그냥 바로. 이거 소금 아닌가? 천일염 여기 있다. 어디? 천일염 여기 20kg 천일염. 아니야 식용 이거 이제 그거 할 때 식용 뭔데? 식용 천일염 이거 눈 올 때 뿌리는 거야. 바닥에 뿌리는 염화칼슘인데 이제는 염화칼슘이 아니야? 천일염이었어요 지금? 네 20kg 포대로 네. 들어있는 거 이만한 무슨 비료 포대처럼 아 먹었는데? 안 쪄? 간수가 잘 됐네. 소금 맞아요 진짜? 소금 맞아. 별로 안 짜지. 식용. 구근 좀 뿌리는 겨. 아 구근 좀 누가 스테이크. 식용. 내가 봤을 때 약간 그 눈 오면은 이렇게 길 얼까봐 그런 소금 같은 염화칼슘. 염화칼슘 한가지. 아 오신다 오신다. 형 밥 뿌려? 아니야 이 정도만 하고 바베큐 소스에 의존하자. 맛있었어요 근데. 어 좋았어요. 어차피 이거요 소금도. 소금이 이거야? 누가 설명할 거야? 누가 설명할 거야? 내가 설명할 거야. 첫날이라서 우리가 일찍 자기가 좀 그랬잖아요. 네. 이번에 할 것도 없어가지고. 자 갑니다. 시작. 스피드 퀴즈. 그 중국 요리야. 중국 새우. 빤쇼 새우. 족발 말고 청경채. 아니 족발 말고 진짜 쌈이야. 아!
패스! 아, 바위, 바위! 바위, 바위! 보쌈! 어. 이거 국인데, 그 해장에 좋아. 뼈장국! 말고, 순댓국! 말고, 국밥! 아니, 말고, 짬뽕! 말고, 콩국수! 아니, 해장 개. 다른 날. 아니, 그 미션이 있어서 진 사람은 아우성 없이 엉덩이를 이 뺨맞기예요. 요리하는 사람, 요리사! 근데, 그거를 뭐랄까, 요리를. 야. 그, 저기, 삼별상! 아주, 아주 논리식사! 당연하게 하는 사람. 어, 아! 말을, 어! 말을 땡땡 있게 한다. 조리사! 어, 이렇게! 이걸로, 빵! 야! 15개 타오른 거죠. 스포츠 90초 할게요. 야신야덕. 야구 공주에서 유명한 스포츠 뭐라 했지? 미식축구 라그비 오케이 배에서 하는 거 있잖아. 요트 오케이 점프 졸라도 높이 뛰기 어 테니스 말고 배드민턴 평창 올림픽 때 루지 어, 어. 그 무한도전을 생각해 조정 어 다이빙 백백인데 구찌백 샤넬 브라더백 아니야 루이비통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자 포스트잇 스윙 오케이 아 여행 코스는 어떻게 되나요? 오늘 여행 코스는 일어나서 여튼 뭐 다음날 첫 번째 코스로 갔죠. 이거 아, 이거네 레일바이크가 이거잖아. 안 하는 것 같은데. 아, 이게 레일바이크요? 아, 레일바이크를 타러 갔는데 저희가 김유정 역으로 가서 타면 여기 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여기서 내리면 아 그래요? 근데 알고 봤더니 거기가 레일바이크 종점인 거예요. 아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와 재밌겠다. 개 재밌어 이거. 재밌겠다. 와, 개 재밌어. 좋은 거 같네. ATV랑 고카트를 타러 갔네. 됐습니다. 예예예예예. 아 근데 나는 이걸 타면서 호주의 네. 야생에서 살던 강재창 씨가 타면서 촬영할 수가 없어가지고 JK가 제일 잘 타고 어렵다 생각보다 어렵다 와 JK가 잘 타 재창이가 양기가 있네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자신을 억제하고 살았는지를 느낄 수 있는 와, 와 형 엄청 잘 탄다 진짜 잘 타 AT바이크 뭐 카트 이런 거 웬만하면 내 옆에서 와 진짜 와 쩐다 아 이거 너무 뻑뻑해서 안 돌아가던데 나 한번 받았잖아 아웃코스 인코스 들어갈 때 아웃코스 인코스 들어갈 때 아웃코스 형 브레이크 잡으면 브레이크를 절대 잡지 않지 브레이크를 잡으면 안 되지 아 이 형 진짜 기고만장해졌네 근데 표정 왜 이렇게 고마워 야 재수없어 이렇게 아 나 브레이크 잡아 Brother List 칭찬하면 또 당연히 닭갈비 무쌈을 밑에다 넣어요 무쌈을 왜 넣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무쌈을 이렇게 주민을 해서 찍어요? 무쌈을 넣는 이유는 식으랑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더덕을 약 3점 정도 올려준 다음에 아 저 닭뼈를 저희가 또 놀았으니까 오후에는 을몸을 느끼지 않았는데 막 춘천의 막 명동으로 향했다 인겨 음악 그거 나오겠네 We got country, we got country And I'm making This is my country, my damn country 와, 뭐. 잠깐만 아, 여기가 이제까지 우리가 봤던 데 중에 필이 좀 있다 그래 일단은 내가 여기 와서 통신사를 처음 봤어 지금 저희가 너무 외진 데 있다가 갑자기 번화로 가니까 너무 기분 좋아 이거 마치 다 젊어 나이키가 보여 젊고 오락실이 있네 오락실 한번 딱 소화하면서 몸을 풀었죠 아 근데 그거 알아요? 우리 오락실 갔다 바로 마사지 받으러 온 거? 젊음을 오랫동안 못 지키겠더라고 아니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약간 부끄럽긴 하지만 또 춘천에서 거의 연예인급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힘 받았어요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춘천에 계셨던 그날 같이 사진 찍으셨던 분들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이 안 찍어줬으면 솔직히 저희 춘천 원망 많이 했을 거예요. 야, 우리 인기 있다 아직 안 죽었다. 브라더 루이스. 아, 갑자기. 아, 오늘 사진 찍으러 왔습니다. 그럼 한 장씩 뽑는 거 아니에요? 네. 아, 찍어왔습니다. 온 김에 또 내일간이 첫 사진이죠. 저 우리가 그렇게 사진을 찍은 적이 처음이죠. 그쵸. 사실 우리는 영상을 한 300여 개 찍어도 사진은 그렇죠. 안 찍죠. 영상에 네. 있던 걸 맨날 캡처해서 쓰고 그랬는데. 네. 자, 어떻게 찍었죠 아까? 아, 잠깐 이렇게 찍었죠. 저희가 이렇게. 한번 자연스럽게 웃어볼까요? 아, 진짜. 그리고 흑백이어서 약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시대가 변해도 세상이 변해도 이 흑백의 사진처럼 우리의 우정도 영원하리라라는 그런 감정이 있죠. 네, 드디어 마지막 저녁. 내일까지 마지막 기인가요? 네, 마지막 기입니다. 어쨌든 이제 사진 마무리하고 저희가 그 전날 못 즐긴 제대로 된 바베큐 한번 네. 하면서 이렇게 맛있게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네. 아, 호주 스타일인가요? 아까 ATV 타더니 관절이 나갔는데요? 여기 나갔는데요? 얘기만 하다가 실천을 하니까 너무 즐거웠고 그동안 못했었던 마음속 이야기도 펼칠 수 있었고 그리고 부끄럽지만 우리한테 진짜 열심히 해서 정말 좋은 영향을 미쳤었는데 우리 인기 많았는데 그때 잘 나왔어요. 네. 유튜브 대통령이었어요. 솔직히 우리가 그때 유튜브 대통령인데 지금 왜 우리가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그리고 또 초심 잃지 말자라는 그런 또 내일간이 뭐 어떻게 됐나요? 보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뭐 저희가 싸우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정말 네. 친하게 지내고 네. 어느 날 어떻게 더 돌아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으니까 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면서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정성스러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그리고 알람 버튼까지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은 덤이죠. See you again. 그리고 여러분들 저희 옛날에 잘 나왔었으니까 구독 좀 진짜 잘 나갔어요.